하시면 어르신이 스트레스 받으세요. 정말 제가 그랬죠. 치매라는 커밍아웃. 우리 엄마는 치매입니다 하고 커밍아웃에서 다 우리 엄마에 맞는 거 맞추면 아 우리 엄마가 많이 바뀌어서 거의 인정해주면 돼요. 어르신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지만 아 우리 엄마가 많이 바뀌어졌으면 아 거기서 엄마 뭘 찾아 제가 찾아줄게 이렇게 안심시켜주면 어르신도 많이 편한데 왜 하라는 행동을 이렇게 밤늦게 옷장을 뒤지고 그러신다고 그걸 싫으면 몰라서 순간적으로 머리에 인지가 내가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지 그것이 그래 그 순간만 지나면 또 행동 변화가 바뀌어져 근데 그때그때마다 틀려서 또 아침에 오면 보호자님들이 오늘 제발 병원 좀 어떻게 되니 해주세요 그러다 오시면 또 괜찮아요 단지 우리 어르신들이 딸, 아들, 며느리들은 편한 거야 그리고 저희들은 남이라는 걸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호자님한테 늘 말씀하세요 오늘 행동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 아시라고 왜 그래요 왜 그런다고 그 행동 변화가 있었으면 저녁에도 그럴 수 있고요 요즘은 약도 좋은 거 있다 그랬지요 약처 딱 잘 돼 있어요 치매 단계별로 약이 다 잘 돼 있어요 지금은 패치라고 돼갖고 요만한 거 밴드 같은 거 요만 동그란 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치매가 한 번 걸리면 절대로 재생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 치매가 거기서 진전돼서 더 늦게 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매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엄마들이 자제분들이 우리 엄마를 안심시켜주고 우리 엄마를 인정해주며 이 어르신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생각해요 저 엄마가 밤새 제가 잠자는데 밤낮으로 소리 부르고 지르고 사람 열고 이렇게 타면 저도 속상하긴 속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엄마의 하나의 진전이다 병의 진전이다 싶어서 좀 인정해주고 엄마 마음 안심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은데